끝나는 것을 그런 마음이라고 알면은 맞게 하는 겁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아는 마음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아주 좋아요. 그 지금 연결고리를 아주 말씀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겠죠?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아는 것이 왜 아는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보는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알고. 아, 일어나기 때문에 알지. 너무 쉬운데도 사람들이 이 생각이 많으면 몰라. 근데 사실 사사라슴도 그 알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알지는 않았어요. 오래 걸렸어. 왜냐면 이 선형적인 사고가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도 자꾸 멀리 이렇게 잘 안 보이겠단 말이야. 생각이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헝그레지게 성글성글해지고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 완전히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도 자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봐도 되냐고. 이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연결고리를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식의 흐름. 왜냐면 마음의 흐름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흐름을 저 냇가에 그 냇물 흐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흐르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도 아주 고무적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하고 아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알아지는 거죠. 어떤다기보다는 두 개가 일어나고 알아지는 것인지 아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 동시에 보는 거? 천천히 잘 얘기해봐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일어나고 알아질 경우가 있고 아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아는 마음이 전체적이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알게 되면 아주 좋죠. 근데 잠에서 깨어나서 떠졌다고요? 네. 일어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잠에서 깨어갖고 이제 일어나 이게 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네. 일어나면서 알아지는 거, 아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 그것도 좀 방향이 좀 삐끗삐끗이 좀 비껴나온 것 같은데. 그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잠자리에서 이제 맞아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고 뭐 화장실 가고 그게 움직이는 것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는 또 그 일어난다는 용어를 같이 써버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내가 잠에서 깨어나든 뭐 어디서 뭐 화장실 가든 물 마시러 가든 이런 것하고는 별 상관없이 늘 마음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는 마음이 알게 아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때는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되고 아는 마음이 알아차림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보라는 말은 그 일어나는 것하고 지금 일어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 관계를 그게 이제 대상하는 마음의 관계인데 그렇게 자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동시적이면서
동시대 그때는 더 본인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어나는 거, 이 대상과 이 아는 마음이 항상 항상으로 함께 항상 함께하는가라는 것은 그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도 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일어나는 것이 아는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더힘 있느냐 이해력이 더 좋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공기를 대상에 붙여서 보기도 하고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제 얘기했듯이 안다고 한다면 아는 마음속에는 이미 안다고 한다면 이미 대상은 다 들어있다. 그 지금 낚시해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어디다 넣었어요? 어저께? 망에다 넣었잖아. 망에다 넣었으면 대상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는 마음 안에 들어갔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됐었네. 망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고기에 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고기 망 안에 들어가면. 이때는 어떻게 이해되는 게더 힘이냐,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면 더 좋아. 그런 얘기인데,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깨어나고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그렇지, 또. 나보고 어떡하라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이 관계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고 뭐그 일어난다 그런 쪽은 상관이 없고, 항상 내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의식이 있을 때, 밥을 먹든, 뭐, 세수를 하든 할때 자꾸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알아차리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무상에 대해서 원상. 우리가 보면 물질적인 무상이 있고 정신적인 무상이 있다고 하죠. 물질적인 무상이 있고 무슨 무상? 정신적인 무상. 아. 그래서 마음에서 계속 바뀌어지 이거 취하는 것이 계속 바뀌어지 지는 걸 보고 우리는 거기서 또 무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 맞아요. 일단은 되게 자신의 마음이 관찰하면서 그러다가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볼 수도 있어요? 그만 말하는 게? 그냥 아니면 책 보고 아니면 뭐 보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러다가 연결시켜서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생각, 마음이 취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취하는 건 계속 취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바뀌고, 대상에 따라 바뀌고, 계속 아니 하니까. 어떤 걸 관찰했는데? 어떻게 관찰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계속 취하게 어떤 대상에 네, 자꾸 나무라 끌려가는 걸 말해요? 예. 끌리는 걸 말해요? 아니면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는 걸 관심을 말해요? 두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가면 또 거기에 또 많은 오, 그 분위기 상황에 또 맞게? 마음이 또 졸리게 되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어느 곳에 막 가게 되면 계속 변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걸 무상이 그래요? 아니라고 아우, 봐. 그러면은 그게 자꾸 바뀐다, 변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대상을 본다는 것하고 조금 흉측한 걸 본다는 것은 마음이 자꾸 바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 물병을 보는 거하고 이 꽃을 보는 거하고는 지금 바뀐다고 할 수도 있죠.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의 무상이라고. 그때는 이제 그 이전에 일어난 마음하고 지금 현재의 마음하고 이거 이때 볼때 보는 마음하고 야를 볼때 야를 보는 마음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면 좋죠.
그꼭 무상으로. 그는 이제 무상이라고 하면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그냥 단지 이걸로 갖고는 무상을 말하기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먼저 이 물병을 먼저 보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야를 봤을 때그 보는 마음하고, 예, 변화 과정인데요. 어쨌든, 야를 보든, 보는 마음은 다한 가지인데, 여기서 그렇게 무상을 얘기한다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 꽃을 보는데, 예를 들면 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리 같은 거 있죠, 소리. 소리를 아는가 싶으면, 아는 순간에 이게 소리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소리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모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이는 대상 쪽, 형상 있는 쪽하고는 그게 빠져들기 때문에, 그걸 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빠나띠에. 그래서 이제 여기, 소리를 아는 마음. 소리가 나면 소리를 아는 마음. 그때는 이미 그 소리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시 아는 마음만 있다. 그런 변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의자는 더구나,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난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느냐. 아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는 것으로 남아있으면은 그건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혜도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해된 것. 그러면은, 지혜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인데, 그게 그래서 아니자가 그 책으로 또는 그 용어적으로만 되게 쉽게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걸 많이 많이 보면서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변화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일어나는 것도 내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새소리가 일어나고. 보기는 이게, 그 말은 지금 이 꽃도 일어나는 걸로 봐라. 의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다 일어나는 걸로 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까도 까마귀 소리 들은 사람 있죠? 까마귀 소리도 그 일어나는 걸 봐라 할 때는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 소리를 보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라고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는 마음이. 처음에 지금 말했던 거에 지금 다 들어있네. 보면 일어나요. 그래서 알고. 그런데 의식의 그런 흐름을 갖다가 자꾸 변화되는 과정. 사띠를 둠으로써 어떻게 바뀌더라? 사띠를 하니까 어떻게 바뀌더라? 어떻게 변화되더라? 아니,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해. 그게 이제 안일자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 뭐, 꽃이 시들고, 막, 오래 가면, 이제 시들고, 느리게, 느릿하고, 이제 시들고, 뭐, 이렇게 들은 건, 그런 걸 안했자라고 하면, 아까 물질의 안했자는 이런 걸 말하는 거 했나요? 지금,
지금 손 한번 만져보세요. 그 느낌 있죠? 손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손에 있는 건가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건가요? 마음이.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알았다면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건. 안다고 하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지는 거가, 사라지는 성품이 어떤 마음에 그런 사라짐 성품이 들어있는가를 이해를 해. 이게 쉽지 않아. 어쨌든, 그 다음. 아, 거기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무상을. 알면 사라져요, 네, 알면. 거기서 무상을. 그렇게 보면 좋죠. 예, 네. 그런 식으로의 무상은 좋죠. 오케이. 예. 그 사라짐이 바뀌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죠?